반갑습니다. 손정민입니다. 오늘 무용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해서 모두들 얼굴도 요만하고 팔다리도 길고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이 나올 거라고 상상하셨을 텐데요. 죄송해요. 제가 나옴으로써 무용이라는 선입견을 깨드리고 싶어서 제가 앞장서서 나왔거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초청이 되었을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아마 보이시다시피 다크서클이 정말 턱 밑까지 내려올 정도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제가 저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고 어디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저의 아이디어를 얻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무용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려우시죠? 속으로 대답하세요, 우선. 우선 외국에서와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무용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크게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로요. 아마 들어보셨죠? 근데 한국무용의 전통무용이나 발레의 클래식 발레를 제외하고는 요즘에 무용의 경계선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오늘 저는 어떠한 분류를 하지 않고 무용의 근본적인 움직임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의 어렸을 때 모습인데요. 예쁘죠? 저는 어렸을 때 TV에 나오는 음악 소리에 맞춰서 실로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시고 어머니께서 쟤는 무용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무용학원을 보내셨다고 해요. 근데 가끔 저의 재능은 어디로 갔나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이렇게 시작했던 무용이 지금 저의 전공이 되었고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사진에서와 같이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복을 입고 추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중적으로 한국무용을 공부하게 되었죠. 근데 어느 날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이렇게 분류하지 않고 제가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몸으로 표현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무용의 근본적인 몸 움직임에 대해서 탐구하고 연구하게 되었죠. 제가 생각할 때는 무용이란 다른 예술에 비해서 되게 솔직한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음악이나 미술은 악기나 부실한 도구를 활용해서 표현하지만 무용은 자기 자신의 몸을 통해서 표현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몸이 얼마나 솔직한 언어인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등장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멀리 떨어지시기보다 얼른 가까이 가서 팔짱이라도 끼고 이렇게 같이 있고 싶어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스킨십이라는 몸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알리기도 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제가 느끼기도 하죠. 이렇게 몸은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바로 옆에 계시는 분들과 눈인사를 마주치시고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자, 이 자리에서 마음이 찡긋 에너지가 통하면 연인이 될 수도 있고 한번 내 몸이 정말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지 한번 느껴볼게요.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상대방의 손을 잡아보세요. 네,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다들 흥분을 하셨어요. 손을 잡고 막 해서. 아마 상대방이 아시는 분이라면 편안하게 눈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실 거예요. 근데 옆에 분이 오늘 처음 만나시는 분이어서 아마 어색하고 몸도 굳고 막 좀 그래서 손을 안 잡으시게 되시죠? 이렇게 사실 우리의 몸은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즉각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몸을 활용하여서 작품을 만드는데요. 많은 안무자들은 각자의 방법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요. 근데 저의 방법은 일상 속의 메소드를 활용하여서 움직임으로 발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일상적인 모습을 관찰하고 많은 상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제가 생각지도 못한 저의 또 다른 모습을 찾아보기도 하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동생이 자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동생이 이렇게 가만히 자는 스타일이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러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되는데 옆으로 차고 막 침대를 떨어뜨리고 그래서 저는 동생이랑 같이 절대 안 잡니다. 침대에 몇 번 떨어진 다음부터는요. 그 정도로 많이 몸을 움직이면서 자는데요. 동생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동생이 무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동생의 모습을 공연을 보듯이 집중하면서 몇 시간 동안 보고 있던 거죠. 저 일상적인 모습을 움직임으로 발전시키면, 그리고 무용으로 극대화시키면 어떻게 표현이 될까 하는 호기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바꿔보았는데 영상을 보시고 한번 이야기를 또 나눠볼게요. 실제로 저의 동생입니다. 정말 제 동생은 저렇게 다양한 자세로 꿈나라에서 여행을 하고 있죠. 보시다시피 아마 여러분들의 자는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네, 모습을 보면 빨리 감기 하듯이 정말 빨리 움직이는데요. 일상적인 여러분들의 모습을 찾아보세요. 저 영상 속에서요. 저렇게 많이 움직인가 제가 침대에서 떨어지고 같이 앉아겠죠? 정말 신나게 잡니다. 아닌 척 하고 있죠. 기지개도 피고 스트레치도 하고. 네, 동생이 자는 모습이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일상적인 곳에서 소스를 얻어 작품을 만드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실 때 벽에 부딪히거나 힘드실 때 있으시잖아요. 저도 작품을 만들다 보면 하루에 몇십 번 진짜 그만두고 싶을 생각 사실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창가에서 있는 커피숍에 가서 앉게 됩니다. 바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경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어요. 근데 정말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제각각으로 다 걷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시간이 늦으셨어요. 약속 시간 늦었을 때 어떻게 걸으시나요? 여유롭게 안 걸으시죠? 정말 빨리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보면 몸이 정말 중심이 앞으로 쏠려서 걷고 있죠. 아니면 아마 임산부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떻게 걸으세요? 몸을 뒤로 좀 젖히면서 이렇게 천천히 걸으실 거예요. 아니면 바람이 부는 날 서늘한 바람 기운을 맞으면서 저는 이렇게 팔도 벌리면서 행복하게 걸을 때도 있고요. 오늘같이 정말 강풍이 부는 날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나요? 옷을 안으로 조이면서 옆에 사람 사정없이 보지도 않고 앞으로 전진하시잖아요. 갈 곳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모습 하나만으로도 정말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릴 거예요. 그 안에 어떠한 일상적인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실게요. 또 제 동생입니다. 자, 어떠한 일상적인 모습들이 들어가 있었나요? 생각지도 않아. 자, 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처음에 벌 쓰고 있었죠. 그 다음에 엄마 다리 이렇게 치마 입었을 때 얌전히 있는 모습, 그 다음에 턱을 괴고 있고 책도 보고 있고 눈에 찔려서 아파도 하고 있었어요. 자, 아까 그 모습이 그 모습이죠? 그러면 이 일상적인 모습들이 움직임으로 무용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실게요. 어떠세요? 아까의 모습이 사실은 어디 벗어나지 않았어요. 연결이 되어서 다 무용적으로 바뀌어져 있죠? 그러면 제가 영상을 또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미리 어떠한 일상적인 모습이 들어있는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 무용적으로 바꾼 영상인데 그것을 보시고 어떠한 일상적인 움직임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어떠한 일상적인 동작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보세요. 정답은 없어요.
네. 제일 첫 번째 맞추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더라고요. 또 다른 모습 찾아보신 분 있으세요? 어떤 거요? 주차 요원. 좋아요. 또? 서빙이요. 좋습니다. 또 다른 거 보신 분? 아, 지팡이 든 할머니. 좋습니다. 없나요? 그럼 제가 만들 때 의도했던 모습을 알려드릴게요. 아마 또 다르실 수 있어요. 처음에 지하철 버스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비둘기 날아가는 그림자 놀이 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달려갑니다. 자, 그다음 나팔을 불고요. 그다음에 절을 하고요. 놨다가 짚었다 놨다. 사실 이게 일상적인 모습을 연결하여서 만들었는데요. 제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설명한 일상적인 동작이 정말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떠세요? 설명 듣고 보니까 그 일상적인 모습들이 보이시나요? 아닌가? 아마 좀더 무용적으로 극대화시켜서 더 어려우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저는 저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는데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 만든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이 작품은 작년에 무용 페스티벌에서 공연했던 작품인데요. 퍼즐이라는 제목이에요. 간단하게 작품 설명을 드리자면, 퍼즐판은 이 세상이고, 퍼즐 조각조가 하나는 저 아니면 여러분들이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퍼즐판 이 세상에 맞춰져 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그려보았는데요. 이 작품에는 3명의 무용수가 나와요. 한 명의 무용수가 두 명의 무용수와 함께 어우러져서 가는 과정을 표현하면서 또 마지막에는 세 명의 무용수가 몸이 하나로 연결돼서 끊어지지 않게 가는 그림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시간 관계상 제가 뒷부분만 잘라서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영상으로 보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
어떠세요? 아마 그 전에 보셨던 영상보다 좀 몇 배로 무용적으로 극대화시키다 보니까 좀 어려우셨죠? 근데 저 움직임들은 다 사실 일상적인 모습에서 메소드를 가지고 확장시켜서 만든 작품입니다. 이 작업은 미술작가분이랑 같이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 무용작품을 다들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고 그러셔서 무용작품을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미술작가분이 작품의 흐름을 그림으로 그리셨거든요. 그래서 책자를 만들었었는데요. 아까 영상에 있던 부분이나 연결지어서 그림을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까의 무용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그림 한 장으로 표현이 됐는지 함께 보실게요. 아까 한 명의 무용수가 앉아있고 두 명의 무용수가 계속 겹치면서 앞뒤로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저의 혼란의 과정이었어요. 고민하는 과정을 표현하는 거였는데요.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았고요. 다음 보시면 아까 세 명의 무용수가 끊이지 않게 연결하는 움직임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거의 이미지를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보면 제목이 퍼즐같이 이 그림 한 장으로도 퍼즐이랑 이미지를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그림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그렸는데요. 숨은 그림 찾기 같이 어떠한 동작들이 아까 있었는지 좀 상상이 되세요? 마지막 엔딩, 하나의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을 때 어떠한 말로 마지막을 마무리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다크서클이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턱 밑까지 내려올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요. 무용이란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우리 일상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대구로 가실 때 내가 어떻게 걷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자는지, 내가 어떻게 밥을 먹는지 한번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젊은 안무가 손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